오늘 두 번째 포커스, 이 숫자로 시작하겠습니다. 422만 원 대 144만 원. 이 두 개의 대비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422만 원은 서울 메트로의 요구로 하청업체에 재취업한 서울 메트로 마피아, 즉 메피아들이 소화기 검사 등의 간단한 일을 하고 받는 월급입니다. 144만 원은 숨진 19살 김군 같은 하청업체 직원이 스크린도어 검사 같은 위험한 일을 해가며 한 달에 받는 돈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조선시대 양반 상놈구조보다 더한 수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며 혀를 찼습니다. 또 TV조선 취재 결과 한 하청업체에서는 메피아들이 월급 말고도 위로금을 7억 원 가까이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지하철 시설을 정비하는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회계 집행 내역입니다. 2009년부터 3년 동안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 28명이 위로금 명목으로 6억 8천만 원이나 챙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스크린도어 보수를 하는 은성 PSD 같은 하청업체로 넘어간 이른바 메피아가 월급 442만 원을 받는데 이외에도 거액을 각종 명목으로 챙긴 겁니다. 하청업체 일반 직원에겐 한 달에 144만 원가량만 주고 서류를 조작한 결과입니다. 예금 준 사람은 지금 월급이 144만 원이잖아요. 연봉이 3,400원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돈이 중간에 지었잖아요. 성공 보고금이 서울메트로 추진자들한테 위로금과 월급과. 서울메트로 출신자들은 소화기 검사와 같이 쉽고 안전한 업무를 맡은 반면 스크린도어 점검과 같이 어렵고 위험한 일은 모두 일반 하청업체 직원들의 몫이었습니다.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가 떠안습니다.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걸 계약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슈퍼 갑질이지 뭐야 이게. 메피아 대부분은 자격증도 없이 자리만 지키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TV조선 조덕현.